소금입니다. 오랜만에 인형을 리뷰하러 왔어요. 이거 베개인데 벌써 더워 죽겠는데 털베겠습니다. 오늘 인형을 소개시켜드릴 건데 옷을 강아지 옷을 입혀놨어요. 강아지 옷이 꽤 크신 거 아시죠? 강아지 몸이 약간 유치원생 말하니까 그 강아지 몽치에 요게 해줬던 건데 이것도 니트로 빨아가지고 저희 몽치한테 잘 안 맞고 자꾸 작아서 끊기고 턱도 끊기고 이렇게 좀 뭐지 실밥 튀어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목 따로 해주고 옷도 따로 입혔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강아지 옷이 꽤 크잖아요. 어쨌든 간에 크잖아요. 존댓말인데 실수 더듬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딱 봐도 대형인데 티가 나시죠? 이게 60cm인데 도시미보다 더 작은 것 같거든요. 도시미가 제 차에 첫 번째 60cm 인형인데 얘도 60cm인데 더 작아요. 미니미니에 60cm 맞니? 아니 도시미가 80cm 이상 되는 거니? 어쨌든 강아지 옷을 입혔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이거 옛날 인형이거든요. 옛날 버전 느낌이에요. 요즘 최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바로 빠밤 유키입니다. 옛날에 나온 아이인데 요새는 구하기 힘든 아이일 거예요. 방울도 꽤 잘 어울리죠? 옷을 없으면 리뷰를 안 하려고 해서 아이돌노 사이즈도 맞는다 그래갖고 입혀봤는데 일단은 머리핀 장식이 자수로 박혀있고요. 눈도 탁하고 이렇게 웃는 모습에 점도 있고 얼굴에 얼굴 좀 코도 좀 크고 이렇게 머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댕댕이 모티브거든요. 도시미도 댕댕이고 얘도 댕댕인데 강아지 모티브. 근데 얘는 여자고 도시미 남자일 거예요. 얘는 여자, 얘는 남자. 근데 좀 그런 거는 이 옷이 강아지 옷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가 없어요.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엉덩이가 다 보이고 옷은 되게 예쁘고 잘 어울리는데 이 옷은 저희 강아지 입혀야 되는 옷이라 이 유키한테 뭔가 초록색이 더 잘 어울릴 거고 연두색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연두색 강아지 옷도 있다 보니 나중에 이거 사서 입으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급한 대로 안 입는 옷 같은 거라도 입혀갖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거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한 것 뿐이고요. 근데 인형한테는 이게 좀 작아서 묶었는데 풀렸네? 아닌가? 아, 안 풀렸나? 아니야, 풀렸다. 근데 안 풀렸다. 근데 강아지한테는 조금 작더라고요. 인형한테는 딱 맞는 사이즈가. 아니, 좀 더, 아니, 인형한테는 좀 부족하다. 아니, 죄송해요. 말도 길다. 정신이 없네, 그냥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다시 묶어야겠어. 좀 풀린 거 맞는 것 같아. 이렇게 약간 실컷 튀어나온 것도 가위로 잘라주고 할게요. 옷인데 강아지한테 조금 더 크거든요. 확실히 이것도 옷이긴 한데 크진 않지만 사이즈가 좀 안 맞는 느낌. 아 크긴 커요. 배꼽이 다 보여 이렇게 입으면. 그래서 이렇게 당겨 입으면 되긴 하는데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유키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패스. 외투로 입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아쉽네요. 그래도 귀여워. 우리 유키 강아지 옷 안 입히는 거 샀다가 팔도 좀 적당히 파여있어가지고 강아지 발라놓은 부분인데 작은 강아지용이거든요. 근데 길이도 딱 맞고 이거 판매처 유키 하는 곳에서도 이런 니트 비슷한 옷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목까지 와서 답답해 보여가지고 제가 가위로 자르고 이 점이에요. 이거 젖꼭지 아니 자르고 여기 퍼진 것도 여기 붙이고 해서 옷을 수선을 했고요. 니트 목걸이 여기에 이제 튀어나온 실밥도 잘라냈어요.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상세페이지에 있던 거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파인 니트넥 같은 느낌이라 좀 야하긴 한데 잘 어울리게 잘 입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뒤에도 토끼인가 곰인가 봐요. 곰이네? 곰인형 느낌의 회색 부분이 잘 안 보여요. 옷인데 잘 어울리게 잘 입힌 것 같아요. 귀는 와이어로 되어 있나? 한번 볼까요? 와이어 있네요. 이렇게 하면 또 접혀요. 입고 있는 거 너무 귀여워. 여기 처진 눈썹과 눈썹 있는 이 포인트. 아무튼 너무 귀여워서 제가 다 데리고 다닐 건데 도심이랑 한번 나중에 비교해서 영상을 좀 찍어볼게요. 궁금하다. 도심이 엄청 크던데 얘보다. 이 60cm가 맞을까? 예. 근데 도심이 구매하는 사람들도 막 크단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. 유키가 작은 건지 걔가 큰 건지 모르겠어. 찾아봐요. 머리띠가 살짝 벗겨지려 하는데 여기 떨어지려 하죠? 붙이면 되니까.
애들 옷 입혀서 니트처럼 이렇게 너무 귀여워. 이렇게 방울까지 완성했는데 붙였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머리띠까지 해주니까 잘 어울려. 뭔가 더 꾸미고 싶은데 어울릴만한 옷이 없어서 일단 유키는 이렇게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제가 원래 긴 머리 인형 저런 거 로비어나 뭐 좀 그런 것만 하다가 쇼컷처럼 단발머리, 얘는 근데 거의 쇼컷에 가까운데 단발같이 생긴 게 치맥컷이라 하나? 옆머리가 있어서 다행히 좀 단발 같아 보여요. 크기도 많고서 너무 귀엽고 제 마음에 쏙 들고 돈 초점이 없는데도 처진 눈가 때문에 너무 귀엽게 생겼고 쌍꺼풀도 있고 나름 예쁘게 생겼다. 아슬아슬 보일락말락해서 좀 데려주자. 야하긴 한데 귀여워 인형이랑. 안고 자면 딱 좋은 사이즈예요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키의 리뷰를 마쳤고요. 20cm 최고다. 짱무구라 요즘 대형 인형 비싼데 자꾸 눈이 가는 이유가 있다. 너무 귀여워. 다음에는 또 시킨 날이가 있어서 몇 달 뒤에 올 텐데 그것도 같이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2차 결제 안 했어요. 아, 그리고 얘는 출생증은 없고 스티커는 받았거든요. 이건 제가 쓸 겁니다. 이 아이를 팔려 했는데 안 되겠어. 내가 소장을 하든가 해야지. 팔리지도 않고. 그리고 이것도 뭔가 꾸미는데 쓰면 될 것 같아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진짜 너무 귀엽다. 어떻게 아껴뒀다가 진짜 필요할 때 붙여 쓸게요.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안녕. 네, 마무리해가지고 인사 다시 할게요. 그럼 안녕 슬창 여러분. 빠이. 뿅. 이제 제가 도시미가 좀 큰 것 같아서 궁금해가지고 옆에 더 봤는데 머리가 살짝 더 큰 느낌은 있지만 확실히 60cm고 바디 자체가 여자 바디라 유키는 조금 날렵하고 옛날 바디 느낌이라면 이 바디는 통통하고 발이 크고 요즘 디자인 느낌이에요. 그래서 머리 장식은 지금 도시미가 훨씬 화려하고 목 장식이라 머리핀을 목에 둔 거라 뭐 얘가 더 심플한 유키. 그리고 머리 장식 대신에 옷을 뭔가 직접 만든 옷 안에라서 흰색 옷은 화려한데 그 위에 이제 외투 같은 느낌 옷은 좀 초라한 느낌? 아동용 옷 입힌 거랑 그리고 강아지 옷인데 훨씬 잘 어울려서 뭔가 전체적인 좋아하는 도시미보단 유키가 예쁜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면은 디자인 화려한 거는 도시미가 훨씬 많은 것 같은 게 눈도 하트에 흐르는 듯한 이런 느낌도 같이 들어있고 뭔가 그라데이션도 잘 되고 색깔도 많이 들어갖고 분홍분홍한 느낌이라서 어쨌든 여자 남자 손 60cm 이렇게 뒀는데 같이 두면 확실히 유키보다는 도시미가 더 약간 뚱뚱한 바디인 것 같은데도 너무 귀여워. 이 옷 때문에 날렵해 보이는 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닌데 여긴 발이 엄청 넓은데 좀 작아가지고 여자 남자 손 느낌 차이인가? 아무튼 되게 잘 어울리는 커플 같은 느낌이 되게 귀엽죠? 제 방에서 20cm 인형 딱 두 개인데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같이 있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가지고 오늘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여러분.